그리고 전국에서 탑 찍고 온 광주 북구체육회 바운스 바운스 팀을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어우, 반갑습니다. 예, 전국 70개 팀을 네. 물리치고 맞아요. 최우수상. 예, 70명. 예, 70명이 네. 참가를 했는데 1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예, 뭐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석주 씨, 예, 소감 어떠셨어요? 네, 저희 이렇게 좋은 상을 타게 돼서 네,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희를 이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그 이상동 회장님과 그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이제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북부 서방사업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끝까지 연습하겠습니다. 네. 네. 최석주 씨는 북구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사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감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강경무 씨 같은 경우에는 구민 건강을 좀 관리해주는, 운동 처방사? 네, 맞습니다. 예. 본인 소개와 또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체력백 운동 처방사 강경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최우수상 받은 소감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다른 부에 비해서 준비 기간이 조금 짧았는데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결과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많이 전파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은 지금 경연대회 사진인가요? 네. 아래 보이는데? 예. 저 사진은 광주대회 때 사진. 광주대회 때 사진이고. 네. 아, 지금 이제 수상한 네.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대회에 나가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의무적으로 매년 그 교육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북부소방서 주관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관계자분이 심폐소생술을 개최한다, 대회를. 그래서 알려주게 돼서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 활동 시 응급처치를 이제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그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 몸에 익히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알기에도 이 심폐소생술 방법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최우수상의 비결이 뭘까 했더니 네. 심사위원분들이 주제 전달과 참신성, 충격기 사용법이 뛰어났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또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대로 매뉴얼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직접 최우수상 받은 그 경연대회 모습을 좀 재현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어떻게 와주셨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전국 70명이 참가하셨는데 그 중에서 1등 하셨어요. 최우수상. 현장 발생. 현장 확인. 현장 안전. 의식 확인.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의식 없음. 석취 때문에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네. 119 확인. MBC 하나, 방송국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빨리 와 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호흡 없음. 압박 위치 확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도 개방! 서른 번 정도 누리더라고. 네. 중간중간 호흡을 이제 또 불어넣어야 그렇죠. 되나. AED 준비해주세요. 네. 저는 AED 저거 있잖아요.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호령이 누르기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열, 셋, 둘, 셋, 넷, 다섯. 반대의 상의를 모두 벗겨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상의를 찢어도 괜찮습니다. 오른쪽 지금 가슴, 왼쪽 지금 옆에서. 손바닥에 있는 패드를 꺼내어주십시오. 한창결. 여섯, 환자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모두 물러나세요. 시선전류 분석 중입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 압박 시시. 압박 시 확인.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 모두 물러나세요. 모두 물러나세요. 오. 깜빡이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전기 충격. 전기 충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압박 시 확인 종료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도 개방. 실제로 올라와요. 네. 호흡 확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호흡 있습니다. 상황 종료. 와. 야. 살아나셨어요.
상황, 실제 상황인 줄 알았어요. 실제 상황 같아, 실제 상황. 야, 아니,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두 분 호흡이 잘 맞아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연습을? 네, 네 연습은 저희가 이제 대회를 이제 출전하게 된 다음, 이제 선생님들 각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점심 시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수업 시간이 없는 시간을 맞추어서 그 아이디어 공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에도 남아서 네. 그 심폐소생술 연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휴가 때는 그 애니를 그 심폐소생술 인형을 가져가게 돼서 네. 거기서 이제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서로 이제 피드백을 받아 주고받으면서 공유를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 지금 AED 저 있잖아 충격기. 네. 저는 지금 사용하는 걸 뭐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저도요. 근데 아까 그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막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뻥! 200줄 차지! 빵! 이렇게 뻥. 하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전류가 강하게 흐르는 거 아닙니까? 네. 생각하고는 좀 다른가 보죠? 네. 실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계는 일단은 네. 트레이너라고 돼가지고 저 이거는 다 트레이닝용으로 장비가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 전기 충격을 가해도 몸이 그렇게 빵 뜰 정도로 한다는 건 조금 방송상에 과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였군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두 분이 제대로 경연을 재연을 하셔가지고요. 네. 땀이 지금 송골송을 맺히셨어요. 송골송을 지금 맺히셨어.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긴박하게 지금 경연을 보여주셨지만 재연을 해주셨지만 네.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해본 적 있습니까? 두 분은? 혹시? 천만 다행이게도 제 주변에서는 네. 아직 심정지 환자가 없어서 실제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본 적은 없고요. 네. 다만 저희가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이제 언제든지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미리 준비해놓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진짜 얼마 전에 이 수해 현장에서도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또 구해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어느 정도 다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좀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배울 수 있는 장소? 저희 좀 궁금하면 좀 어디 가서 좀 배울 수 있는 곳?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구에 위치한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인 모두 분들도 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이제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정지 환자가 일어나는 가장 큰 1순위 위치가 집입니다. 가정이다 보니 이제 가정에서 남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내 가족, 내 동생, 내 엄마, 내 아빠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배워두면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간단하게 지금 영상 보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죠. 저 그 명치 부분을 지금 저렇게 강하게 누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보니까 10번씩 3세트를 했어요. 30번 누르는 건가요? 네, 이제 심장 압박 같은 경우는 30회 압박을 하고 2회 호흡을 불어넣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2회 호흡 같은 경우는 이제 숙달된 자가 아닐 경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요즘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호흡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심장 압박이 차라리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좋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 AED 저 사용법도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게 실제로 하게 되면은 네. 심정지가 올 수도 있겠죠. 제대로 그럼 좀 제대로 배우고 예,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것은 예, 주위에 있는 소방서로 가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거기 가서 제대로 좀 배우고 나서 네.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최석주 씨부터요. 네, 저는 이제 현장 지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회원님들한테 그 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하는 방법을 그 전파할 계획입니다. 네. 강경모 씨도 앞으로 뭐 다른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북부소방서랑 연인이 돼서 네. 이제 교육도 받고 이런 식으로 대회까지 참전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번 계기로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런 지식을 생활체육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앞으로 이 두 분을 시작으로 많은 네. 분들이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고 그렇죠, 그렇죠. 배우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두 분은 경연 때가 더 떨리세요? 지금이 더 떨리세요? 지금 더 떨립니다. 많이 괜찮으셨어요. 네, 여러분 조금 예,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 두 분이 네. 제대로 보여주시려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약간 약간 좀 안 맞는 네. 예, 어설픈 부분이 네.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심폐소생술 잘 보여주신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